요즘 일상이 바쁘고 또 치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전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번쯤, 아니 죽기 전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만으로 설레게 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런던에 대한 꿈을 키웠던 건 정확히 9년 전, 바로 군 전역 후인데, 당시 20일 런던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내용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런던에 간 20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이었는데, 각자의 목표와 그 방향성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당당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의 표현에 대해 관대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야말로 눈치 보지 않고 나의 표현이 자유로운 곳.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런던을 꿈꾸던 그 시기, 뭔가 운명적으로 홍대에서 막차를 타기 전 버스커 이찬솔님이 부르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를 듣고 저는 음악의 꿈도 키우게 됐습니다. 혼자 듣기 아쉽네요. 잠깐 듣고 가실게요. She's walking away. 이때부터 제 꿈은 런던에서 버스킹을 해보자. 그때부터 기타를 잡고 노래를 하며 우리나라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게 됐지만 아직 런던어의 꿈은 이루지 못했네요. 아무튼 런던은 제게 있어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해주는 판타지 가득한 그런 목적지인데 그곳에 대한 꿈이 희미해질 때쯤 저는 이 브랜드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착용하는 소 와이드 팬츠의 브랜드예요. 바로 디그레. 디그레는 디렉터님이 런던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또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재밌는 게 디테일이나 비주얼적인 모습들은 물론 제품명에 런던을 연상케 하는 그런 네임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런던의 햄프스테드라는 마을의 네임을 가져온 램솔 니트인데 자유롭게 뻗은 밑단과 여유로운 핏 그리고 이런 다채로운 투톤 배색을 통해 예술과 미디어 업계 등 좀 더 사고가 다채롭고 자유로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을이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상상을 할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마을일지 두 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싶네요. 물론 이런 스토리텔링을 제외하고도 이런 다채로운 컬러 플레이와 맨살에 닿았을 때의 촉감 등 제품력만으로도 저한테 매력이 크게 느껴진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아이템의 이름은 엔젤 울 니트. 런던의 각 지역에는 천사의 모형을 한 조형물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천사의 모형과 엔젤 스테이션의 분위기에 영감을 받아 이 아이템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간 천사 날개가 뭔가 둥근 형상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런 입체적인 비주얼을 숄더부터 소매의 끈 라인을 통해 아주 재밌게 잘 표현해낸 것 같네요. 그 밖에 굉장히 밀도감 있게 편집되어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감이 있고 또 그에 따라 보온성도 좋아 저는 단품은 물론 겨울 아우터의 이너로 요즘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런던의 소호거리는 플리마켓부터 정말 다양한 컬처를 접할 수 있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소호 와이드 팬츠는 여유로운 실루엣에서 나오는 편안함 그리고 밑단까지 우아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소호거리의 여유롭고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사실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상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스토리텔링을 제외하고도 이 소 와이드 팬츠는 허리 밴딩 스트링부터 플리츠 등 착용했을 때 편한 착용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착용 시 만족감이 정말 크실 거예요.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아이템은 영국의 해군 코트를 베이스로 재해석된 아이템인데 격식 있는 밀리터리 특유의 무드를 정말 잘 살리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된 원단 그리고 부자재를 통해 좀 더 이러한 무드가 완성도 있게 표현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단이 고밀도의 중량감이 느껴지는 780g의 헤비울이 사용됐어요. 근데 또 거칠 것 같지만 촉감은 부드러워. 그래서 이 아이템을 조금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부드러운 카리스마? 거기다 앵커가 있는 해군 버튼을 사용해서 보여지는 비주얼이 정말 멋집니다. 멋있어요. 비록 런던을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고 싶던 목적지에 대한 설레임을 더 설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 물론 저는 런던을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까지나 디렉터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현재의 향수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각을 통해 내가 꿈꾸던 그런 목적지에 대한 재밌는 상상을 하게 되고 좀 더 그 꿈에 대해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담으로 디렉터님은 자신만이 보고 느끼던 런던에 대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이 아이템들에 부여하여 자신만의 런던 로드맵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궁금하고 또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또 어떤 런던의 로컬들이 이 브랜드를 통해 어떻게 해석되고 소개될지, 그리고 그렇게 소개된 런던은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런던 언젠간 꼭 가볼 수 있겠죠?